자, 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일서 2장 12절에 17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그 마사를 구독해 주시고요. 또 마사의 그 후원자가 될수 있습니다. 월 10만 원씩 보내 주시고 선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한 제가 볼 때는 한 5분에서 7분만 더해 주시면 별 어려움이 없겠는데 많이 좀 후원해 주시고 광고도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후부터 여기 이제 앞부분에 칼라로 광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광고도 내주시고요. 뭐 광고비는 뭐 내시는 만큼 내드립니다.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그렇게. 자, 아침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마사가 이제 좀 경제적으로 신경 안 쓰고 출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의 사명을 가지신 분들은 많이 도와주십니다. 그런 기본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천부씩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광고하고요. 바로 본문 들어갑니다. 배감, 그리고 또한, 감은 또한이에요. 아타는 이제죠. 네오 마도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죠? 그래서 요까지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뭐 히브리어 꼭 발음 아트나 뭐 이런 거다 생략하고요. 그런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끊기 나름이니까 베감 아타 네오마드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슈브 돌아오라 이 말이죠. 슈브 슈브는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죠. 너희는 아다이 아다이는 내게 그죠. 베콜 모든 것을 가지고 위드 올이 말이죠. 레바브는 마음이죠. 너희 your hearts 내 마음을 다하여 또는 너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 말이죠. 그리고 우 배촘 배촘은 이제 자주 나왔죠. 촘 촘은 여러분들이 촘촘하게 뭐 하는 거예요? 촘촘하게 그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 베키 베키는 눈물 바카 울다. 여러분 바카 골짜기 들어봤잖아요. 바카가 울다는 거예요. 여기 베키가 위핑 우는 거예요. 통곡. 그리고 우베 미스파드 미스파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거기 보면 미스파드 울부짖음 울부짖음으로 그리고 눈물로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제일 좋은 겁니다. 예, 정말 말씀 앞에 회개하는 심령만 가지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말씀 앞에 교만하고 자기는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오늘도 이 마음을 정말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슈브 아다이 베코 레바브헴 우 베솜 우베 베키 우베 미스파드 12절 읽었죠. 뭐그 비교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뭐 볼까요? 어제 주일날은 어제 빠뜨리고 했어요. 그럼 뭐 나중에 이제 책이 나오거나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뭐 특별히 뭐 틀릴 거는 없잖아요. 돌아오라 슈브 회개. 자, 이 돌아오라 슈브가 이 회개인데 여러분들이 그 구약에서는 슈브가 회개하다 돌아오다 이 말이에요. 회개는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베키우자 코프레시 아인 카라는 찢다는 말이에요. 테얼라 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키르 우 레바프케 내 마음을 찢어라. 많은 사람들이 옷을 찢잖아요. 베알 마라라 베가딤 베가드는 옷이에요. 너희 옷으로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래서 너희 마음을 찢어라. 옷들을 찢지 마라. 그리고 웨슈브 돌아오라. 엘 아도나 여호와께 엘로헤헴 너희 하나님께 키 이는 그죠? 한운 하나는 보통 한나니 혼내니 은혜롭다 이 말이고 라훔은 긍휼히 여기신다 이 말이고 그리고 후 거부는 아래 길다 이 말이고 아파임 노에서 길다 오래 참으신다 오래 화를 참으신다 이 말이죠. 베라브는 많다 헤세드는 인해죠 인해. 그리고 니함은 돌이키신다 알 하라아 라아는 재앙에서 돌이키신다 재앙을 안타까워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한글 성경 번역에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고 한번 한글 성경 비교 한번 해보죠. 이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요엘서도 나오고 요나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다 할때 신학의 모든 출발은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조직 신학에서도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안 하고 그냥 막 그냥 신학적으로 그냥 조직적으로만 자꾸 접근을 하려는데 그건 둘째 하시고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뭐
그 재앙을 안타까워해서 후회하셔서 하나님 후회하시느냐 뭐 그런 신학적인 엉뚱한 거 본문에 없는 거 만들어 가지고 내는데 그러면 안 돼요. 13절 한번 읽어 볼게요. 일단은 자 베키르 우 레바브헴 베알 베 비게뎀 비게 데헴 베슈부 엘 아도나이 엘로헴 키 하눈 베라훔 후 에레가파임 베라브 헤세드 베 니함 알 하라아 이렇게 이제 읽으시고요. 자, 13절은 제가 볼 때는 보나마나 번역에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번역을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자, 한번 보시죠. 13절에 보면, 제가 그,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쓰는 이 히브리어 프로그램들, 요, 한글은 위더고요. 여기에다가 제걸다 넣었어요. 원래 3에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넣은 거예요. 스스로. 넣는 건 어렵지 않고, 위더 바이블. 그 다음에, 바이블 웍스나 또 로고스, 어떤 영어 프로그램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눈에 잘 보이게요. 자, 여기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기 보면, 제가 뭐가 문제가 되는지 그냥 지적만 할게요. 제가 좀 작아지고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는 뭐 괜찮아요. 은혜롭고, 예, 환한, 은혜롭다, 불쌍히 여기신다, 자비롭다, 이것도 뭐, 라함, 노하기를 더디시 한다, 에렉 아파임, 인애가 크시다, 라합 헤세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게 문제가 왜 되냐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니함은 그냥 안타까워하신단 말이고, 알은 뭐뭐를 인하여 이 말이고, 하라는 재앙을 인하여 안타까워하신다. 이거 세 단어 있는데, 이거 뜻을 돌이켜. 돌이켜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재앙을 내리지 않아. 내리지 아니한다고 어디 있어요, 여기에? 이는 장문을 해놓은 거예요, 장문을. 그러니까, 예전에는 또 뭐라고 했냐면, 뜻을 돌이켜. 아, 돌이켜 이라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후회하신다, 회개하신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조직 신앙을 만드는 이건 말도 아니고요. 여기 보면 히브리어 그대로 보면 재앙으로 알 니함 안타까워하신다. 니함은요 후회하다, 안타까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얼마나 잘했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강신대 히브리어 재앙을 내리는 게 돌이키시기 이것도 장문한 거고요. 공동번역 벌하시다가 시인 뉘우치신다, 뉘우치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회개하는 것처럼 돼버리고요. 시온 사람이 많으시면 벌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내리지 않는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게? 장문한 거예요. 내리지 않는다. 이거 전부 개역의 장문을 따라한 거예요. 재앙을, 떨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게 하신다. 현대번역 마음을 아프게 하신다. 카논, 우리 교단 목사님 하셨는데, 열심히 하셨는데, 옛날에 뜻을 돌이킨다는 단어는 없어요. 자,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히브리어에 정확해야 돼요. 원문에 정확해야 돼요. 자꾸 장문하지 말고요. 번역은 그대로. 그래서 저는 뭐 재번역 맞다 이런 말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원문 읽으세요, 그냥. 예. 안 되면 제거 참고하시고. 그 정도만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13절. 13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번역을 못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신학적으로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미, 요대아, 누가 알겠는가? 야시오브 돌아오. 야시오브 3인칭 미할류자 그분이 돌아오시고 왜 니함 돌이키신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니함이 돌이키신다 이 말이지 뭐 여기서 회개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안 되겠죠. 보십시다 또 번역인가 왜히 시에르 그리고 아하라이브 그에게 그래서 저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누가 그분이 돌아오시고 돌이키시고 예 그리고 그분 뒤에 복을 남기셨어 이게 뭐 아하라이브 그분 뒤에 베라카 복을 샤아르가 남기시고 그리고 미나 선물과 내색 붓는 제사 내색은 붓는 제사고요 미나는 보통 뭐 번제라고 소제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곡식 제사 예. 그다음에 라두나이 엘로헤헴 너희 하나님께로 그렇게 남기지 않으시겠냐 그 말은 지금 완전 황폐화됐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도 먹을 것 주시고 하나님 드릴 것 주신다 물질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런 뜻이죠 14절 한번 읽고 또 번역 보죠. 미 요데아 야슈브 베니함 베히 셰이르 아하라이브 베라카 미나 와네셰크 라도나이 엘로헤헴 자 14절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원문 보는 습관을 써요. 제가 절대 누구 맞다 틀리다 이런 거만 싫어합니다. 그냥. 원문을 보고 될수 있으면 원문에서 그대로 보시고요. 자 여기 한번 마찬가지로 한번 보십시다. 14절도. 자, 14절도 뭐가 잘못됐는지 보시면 돌이키시고 자꾸 돌이킨다는 말을 넣어요. 뜻을 돌이키고 뜻까지 또 어디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번역한 단어가 뭐냐면요. 여기 보면 간단히 니함이란 단어 하나예요. 니함.
니함을 왜 이렇게 뜻을 돌이킨다 이렇게 뜻이란 단어도 없고 돌이킨다는 단어도 니함은 그냥 후회하다 안타까워하다 뭐이 정도예요. 예. Repent, relent 뭐이 정도인데 그래서 그냥 돌이킨다 안타까워하신다 뭐이 정도를 하든지요.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또 업그레이드 됐어요. 요거 할 때보다 더 업그레이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저거보다 그 여러분 책낼 때보다 또더 업그레이드 돼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 보면 돌이킨다 또는 뭐 안타까워하신다 여기 예, 니함 요렇게 이제 해도 돼요. 예. 그래서 요것도 제가 통일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니함을 갖다가 안타까워하다로 그냥 돌이키는 것도 뜻이 되고요. 지금 바꿔 버릴게요. 예. 최종 안타까워하시고 돌아오셔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렇게 해도 돼요. 니함이 예, 그런 뜻도 되니까. 그래서 요것도 통일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지금 하는 거는요. 히브리어 이렇게 다 넣었어요. 이게 지금 엄청난 작업인데요. 예전에 할 때는 히브리어 못 넣었는데 왜 안타까워 했느냐? 돌아오셔서 슈브 안타까워하시고 또는 뭐 돌이킨다. 그래 돌이켰다고 했다고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뜨설이란 단어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안타까워하신다. 니함. 그죠? 복을 남기셨어. 그래서 어떤 해석의 여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하는 게뭐제 번역이 맞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의 이슈의 본질이 뭔가. 예, 돌이키다. 저는 돌이키다 바꿔버렸어요. 금방. 예. 왜냐하면 재앙을 거두시고 요 부분도 니함. 아까 요게 오히려 일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재앙에서 거두신다 이랬잖아요. 마음을 바꾸신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번역이라는 거는요. 정말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아라 에렉 아파임 그리고 바라 그다음에 라보 헤세드 그리고 니함 하라 아 재앙으로 안타까워하신다. 뭐 돌이키신다 해도 되고 안타까워하시다 해도 되는데 일관성 있게 제가 그냥 니함 안타까워하신다로 바꿔버렸어요. 리그레트. 정말 돌이킬 수도 있고 참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거라 할수 있죠.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오늘 17일 날 바꿨는데요. 또 바꿔요. 19일 날. 이런 식으로. 왜? 살아있으니까, 본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단어마다 히브리어를 다시 다 넣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했고요. 그 다음에 15절. 그래서 티크우 불어라. 예, 타카가 불다. 언제 아시겠죠, 그죠? 타카. 쇼파르는 양각 나팔이고 베 치온 시온에서 카데슈 거룩하게 하라 성별하게 하라 촘 금식일을 그리고 키르우 아르차 이 카라는 이제 선포하라 이 말이죠. 키르우 그다음에 아차라는 특별한 모임을 이거는 여러 번 나왔던 거죠. 15절 한번 읽고 티크우 쇼파르 베 치온 카데슈 카데슈 촘 키르우 아차라 15절도 한번 봅시다. 15절. 나팔을 불고 금식을 선포하고 특별 집회를 소집하여라. 뭐 그래서 아차라를 특별 집회라든지 뭐 성회라든지 그거는 뭐큰 차이는 없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어떻게 번역했냐에 따라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제 보시고요. 그다음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7절까지입니까? 예, 17절까지 같은데요. 자, 그래서 아사프는 이제 모으다 이 말이죠. 예, 암 백성이죠. 카드슈는 성별하다 뭐 가할 모임을 그리고 키부츠도 모이다는 거죠. 키부츠 모여라. 제케님은 이제 원로들이고요. 그리고 아사프 모아라. 올랄림. 예, 올랄림은 이제 주로 이제 젖 먹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여기 보면 몇 절이죠? 예, 16절. 예, 여기 보면 예, 원로들을 모으고 젖먹는 예, 올랄림 예, 올랄이 젖먹는다 그리고 예네크 마찬가지로 샤딤 젖을 대는 자 요네크도 마찬가지예요 젖대는 자 젖먹는 자 예체 그리고 하탄은 신랑들이죠 그리고 메 헤델은 방이에요 방에서부터 그의 방에서부터 나오게 해라 그 말은 이제 뭐 신랑 신부가 뭐 하겠어요 서로 좋아가지고만 뭐 그렇게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것도 그만하고 좀 나와라 이제 이거죠 너무 좋은 것에만 있지 말고
그런 뜻이고요. 자, 그리고 왜 칼라? 그리고 칼라는 여기 나오죠. 신랑이 나오게, 칼라는 신부죠. 신부는 또, 메 후파타. 그 여자의 뭐에서 나오게 하라. 홀레방, 후파는 홀레방.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신랑 신부가 그냥 좋아서 그냥 그렇게만 있지 말고 나와서 기도해라. 이 말이죠. 아스프, 암, 카데슈, 카할, 키부츠, 에제케님, 아스프, 올랄림, 웨, 요네케, 사딤, 샤딤이죠. 샤딤, 예체, 하탄, 메, 헤데로, 웨, 칼라, 메, 후파타. 이렇게 되죠. 16절. 16절도 한번 보죠. 16절도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6절. 그래서 이제 틀리다 맞다도 중요하지만 일단 단어를 빠뜨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없는 거 자꾸 넣어도 안 되고요. 일단은 원문에 있는 대로 충실하게 모든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따라서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본문을. 자, 그래서 백성을 모아 회를, 갑자기 회로 바뀌었네요. 이때까지는 뭐, 성회라 하더만 갑자기 또,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계획은 아마 앞에서는 성회라 했는데 모임. 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이게 아차라, 아차라. 예. 아차라 아니, 가하란 모임이고. 예. 아차라, 아차라. 예. 그 다음에, 소와,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 요네크하고, 그 다음 올랄림하고. 이거는 뭐, 신랑 신부도 맞고요. 뭐, 그 정도 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뭐가 중요했죠? 장로 또는 원로들 뭐그 정도. 예,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게 보면 아사프, 그 다음에 카바치, 헤테르, 칼라, 그 다음에 후파 이렇게 이제 단어를 넣었어요. 이게 예, 이렇게 넣은 게 중요하죠. 자, 17절로 넘어갑니다. 17절 마지막 절이네요. 벤뭐 사이죠. 카 울람, 울람은 뭐 보통 복도 있는 방. 저는 뭐라고 했냐면 현관, 그리고 벨, 미즈베 아흐, 그리고 제단들에 대해서 이브크, 그들은 바카 울게 할 것이라. 누가 하코아님 제사장들이 누구냐? 메 샤레테 섬기는, 요까지 함께 해야 되죠. 메 샤레테 섬기는 자, the servant, those who serve Adonai, Lord, 그죠? 그리고 바요메루, 그들이 말할 것이다. 후사,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참 측은히 여겨 주십시오. 알 안메하 주의 백성을, 그리고 메알 뭐뭐 하지 마소서. 디텐 주게 하지 마소서. 나할라테하 주의 상속, 주의 기업 이런 거죠. 로레 헤르파, 헤르파는 이제 치욕 모욕 이런 거죠. 리 마샬바, 그래서 치욕이 되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또요 마샬은 잠언이잖아요. 우리가 잠언 마샬 밤, 그것을 잠언이 된다는 거는 막 사람들이 비웃고 막 그래서는 안 된다, 남기는 그런 설례가 되지 않도록. 고임 열방들에게 어째서 람마 바요메르, 그들이 말하기를 베 아민, 백성들이 아예 어딨냐, 엘로케헴, 그들의 하나님, 그리 하다 하나님 어딨냐.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이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는 올 수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자꾸 하면은 불신자들한테 그렇게 막 교회가 조롱을 받으니까 좋지 않죠. 그렇게 하지는 말아달라 이런 거죠. 자, 한번 읽고 이제 마지막 번역 문제 이야기하고 오늘 총체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벤하 울람 베라 미즈베 아흐 이브쿠 하 코하님 메 샤레테 아도나이 바요메루 후사 아도나이 알 암메하 베알 티텐 나할라 테하 레 헤르파 리 메샬밤 고임 람마 요메루 바 암밈 아예 엘로헤헴. 이렇게 이제 끝났는데, 자, 이제 번역을 보면요. 자, 번역 성경 한번 봅시다. 마지막 절, 17절. 제가 넣은, 이거는 다, 그, 프로그램에서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일일이 이제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넣었어요. 넣었는데, 뭐, 넣으면 돼요. 여러 가지 버전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좀 봅시다. 수정도는 제사장은 낭실과 저기 백성을 국리에게서 세옥되게 관할하지 못해 어찌하여 어딨느냐. 이게 보면은 국률에게 있어서, 이 국률에게 있어서 이거는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단어가 달라요. 국률에게 있다, 이때까지는 뭐 라훔 이야기, 불쌍히도 하난 은혜롭게 내려놓고, 여기는 지금 그 단어가 아니고 후스예요. 후스. 후스는 저도 국률에게 있다 했지만 요 때는 그랬는데요, 저도 바꿨어요. 이것도 왜, 이게 이제
요나서의 마지막 절에 나오기 때문에 후스는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번역의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건져내 주십시오. 이렇게 쭉 하다가 이게 보면 이 건져내 주십시오. 이건 좀 그렇고요. 공동 번역은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 하면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아는 사람 하난도 있고요, 불쌍히 여기다 라훔도 있고요. 뭐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번역을 할 때는 정확한 개념을 어느 정도 카테고리를 가지고 그 안에서 번역을 해야 돼요. 막 섞어 버리면 물론 같은 의미도 있긴 하지만 국률은 뭐 라함이잖아요. 나훔도 있고 우리 번역도 불쌍히 하난 있잖아요. 세 번역 불쌍히 이것도 하난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불쌍히 현대 번역도 마찬가지. 국률이 라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구분이 안 되면 안 돼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걸 번역을 오래 하다 보면 보십시오. 이게 제가 명확하게 해놨죠. 여기 보면 처근이 여기 있었어요. 이걸로 바꿨어요. 이거는 다른 거하고 맞춘다고. 후스. 그죠? 처근이 여기다 구분을 해줘야 되니까 하난, 라함, 후스 구분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번역의 핵심은 뭐냐면 구분해 줘. 정확하게 단어의 카테고리를 정해서 어느 정도의 차별을 줘야 된다. 여러분 그 요거막은 이제 마치는데, 제가 시편 번역하다 보니까 시편 다 번역했지만 보면 찬양하다는 단어가 한 12단어 정도 나와. 10단어 이상 나와. 그런데 할렐, 뭐 시르, 자르, 뭐그 다음에 뭐 소리 질러라, 뭐 하리유, 뭐그 다음에 감사하라, 도다, 뭐 여러 가지, 뭐그 다음에 샤바흐 뭐 나오는데 다 그냥 찬양하다, 찬미하다. 뭐 개역성경 어떤 데는 할렐루야 찬양하다, 어떤 데는 찬미하다. 여러분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섞어서 뿌리면 단어 구분이 안 되잖아요, 히브리어가. 그렇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구분해 줘야 되고, 제가 그 구분해 준게 지금 여기에서 한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게 지금 오늘 번역의 이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제 번역을 그냥 뺏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 과정이요, 날짜가 지금 4월 17일 한번더 보고 고치고, 이 마사가 좋은 게요, 여러분 강의하면서 또 고치죠, 책 만들면서 고치죠. 이 고치는 게 한두 번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날짜도요, 이게 지금 2021년도 있지만 실제로는 처음에 번역할 때는 2018년인가 날짜가 어디 갔나. 그렇게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번역한다는 거는 참 하나님께 영광이기도 하고,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정말 고민하고 어느 단어가 제일 낫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오늘 버전으로 여러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도 좋은 한 주간 되시고, 오늘까지 공개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사를 안 보시는 우리 신학생 목사님 사역자 손해입니다. 앞으로는 원문 읽지 않고 설교하는 거는 부끄러워 드실 거예요. 보고시. 부끄러워, 창피한 줄 알아야 될 거예요. Shame on you입니다. 원문도 읽어보지도 않고 설교하는 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원문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 원문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니까요. 다시 한번, 원문 운동이 한국에 가득 차기를, 하나님 원래 말씀대로 그대로 읽는 운동들이 매일매일 있기를 주 안에 소망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 교회 형편이 좀 되시는 분들 후원해 주세요. 이번 달부터 여기 후원처가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저희 교단 쪽에서도 참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교단 쪽에서도 몇 교회 후원 안 해요. 참 안타까워요. 제가 고신인데요. 우리 고신 교단에 있는 목사님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뭐 명예훼손 하지 마시고요. 안 하시는 분만 손해입니다. 교단 속한 분들 다 후원해 주시고, 제가 뭐 많으면 다 선교로 다 돌릴게요. 어느 정도 오면은 받지도 않을게요. 지금은 좀한 다섯 교회 이상 10만 원씩 필요합니다. 그 정도야 이게 돌아가요, 지금. 여러분 꼭좀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 하시는 분만 손해입니다.